이게 왜요? 새로운 증거잖아요. 현장에 CCTV 하나 없었는데 이렇게 사건 발생 시각에 아버지 공장 앞을 정확하게 찍은 블랙박스가 나왔는데 왜라는 말씀이 나오세요? 아니 그러니까 이걸로 달라지는 게 뭐냐고요. 아니 제가 사건 기록을 다시 한번 훑어봤는데 이 아버님께서 평상시에 앓고 계셨던 천식 발작으로 쓰러지셨고 그로 인한 이 두부 출혈로 돌아가신 거잖아요. 그렇지만 두부 출혈이 천식 발작이 아니라 다른 이유로 생긴 걸 수도 있잖아요. 다른 이유 뭐요? 제가 아버님 사건은 단순한 병사 사건으로 종결됐습니다. 이 병사 소견으로 이 사체 검안서도 발부가 됐고 뭐 혐의점이 없는 걸로 판단됐고요. 그거는 혼자 계셨다는 가정 하에 얘기죠. 누군가 같이 있었다면 얘기는 완전히 달라질 수 있는 거 아닌가요? 아 예, 그 유가족 분들 심정 이해합니다. 갑작스럽게 돌아가셨으니까 뭔가 다른 의심이 들기도 하시겠죠. 이해가 되시면 좀 더 면밀히 검토해 주세요. 이 차량 주인도 좀 찾아주시고요. 죄송하지만 이 영상은 새로운 증거가 될 수가 없어요. 그리고 이 차량도 저희가 이미 확인을 했고요. 확인을 했다니 그게 무슨... 이 차가 현장에 있었다는 거 알고 계셨다는 건가요? 예. 그럼 왜 지금까지 가만히 있었어요? 용의자 차량이잖아요. 차량은요 용의자 차량이 아니라 신고자 분 차량이에요. 아 신고하신 분을 어떻게 용의자로 봅니까? 신고 차량이란 자세히 좀 말씀해 주세요. 아 원래 이런 안 되는 건데 이게 신고하신 분이 이 신원이 밝혀지는 걸 원치 않으시거든요. 저희는 상황을 정확히 알 권리가 있어요. 그러면 이 정황만 말씀드리자면. 이 신고자 분이 평상시에 아버님께 이 감사할 일이 있어서 찾아오셨다가 이 바닥에 쓰러져 계신 아버님을 발견했어요. 아 그리고 곧바로 119로 신고했고요. 그 말을 어떻게 믿어요? 자기가 밀어 넘어뜨리고 신고자인 척 할 수도 있잖아요. 안 믿을 수가 없죠. 신원도 확실하고 그 케이크도 들고 오신 거 보니까 감사 인사를 하러 오셨다는 말씀도 사실인 것 같고 아 그리고 더군다나 중년 부인이 성인 남성을 한 번에 밀어 넘어뜨린다는 게 이게 쉬운 일이 아니잖아요. 중년 부인이라뇨? 중년 부인 누구요? 아, 그건 알려드릴 수가 없어요.